이번에 님이랑 그거 하시면서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뭔가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어떤 거였어요? 우리 아기들이 참 약자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약자는 불쌍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뭔가 그 약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약자는,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거야. 돈이 없고, 내가 지위가 낮고, 불쌍한 사람이 약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약자는 약자 마음이 있어서 약자가 되는 거야. 강자는, 그러면 생각해봐. 태어날 때 강자로 태어났다 망하는 아기는 뭐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약한 집안에 있다가 출세하는 아기는 뭐야? 마음이 문제인 거거든. 약자 마음이 약자를 만들고, 강자 마음이 강자를 만드는데, 그 약자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약자를 인정하는 거야. 마음을 인정해야 소멸되거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의 아픔, 그 약자를 인정할 때 약자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면 내가 강자가 돼. 그 강자는 뭐냐? 뭘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고 나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도 사랑과 돈 같은 거를 당당하게 딱 받을 수가 있어. 약자는 스스로를 약자라고 인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지면 강자가 되지. 그러니까 약자 마음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약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짜야. 약자는, 약자 마음은 약자를 좋아해. 그래서 영원히 약자를 머무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편해. 약자가 뭐 돈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그러면 불편해. 왜? 난 약자인데? 약자를 고집하고 있는 거야. 어? 약자를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렵고, 나는 당연히 약자로 살아야 될것 같고,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느껴. 왜 약자니까?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 늘 빼앗기면서 그게 싫다고 하는데 그건 머리야. 잠재의식은 내가 약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빼앗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뺏거나 그러면 너무 두렵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고, 내가 개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 참 바람직한 상태로 내가 지금 열심히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내가 별로 일도 안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너무 행복하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래도 되나? 그게 약자야. 이러면 안 돼. 약자니까. 아주 개고생을 하고 힘들고 쇠 빠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자는 당연하지. 이렇게 느끼는데 행복하다 한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강자야. 그리고 당연한 권리고, 영채님의 자식은 그런 거 아니냐? 영채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한테, 신성을 가진 인간한테 당연히 너희들이 모든 걸 가질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지. 영채님의 자식임을 부정하고, 약자로 스스로, 아주아주 아주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난뭘 가지면 안 되고, 빼앗겨야 되고. 그래서 그 반증이 뭐냐면, 뭔가 조금, 분에 넘치는 행복이 오면 두렵다고 그러잖아, 사람들. 이 행복이 갈까봐 두려워요. 걔가 약자야. 왜?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끼니까. 빼앗겨야 된다고 느끼는 거야. 싫다고 하는데, 싫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즐길 수밖에 없는 애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약자는 자기가 만든 거야. 그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하고, 약자 마음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살면 계속 약자로 살 수밖에 없어. 약자 마음을 인정하는 건딱 하나지. 약자의 아픔을 느끼는 거 절대 싫어. 약자의 아픔을 보는 게 너무 아파.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두려워. 그래서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아픔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약자가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할 때 올라오는 죽음의 공포. 너무 두려워. 안 죽으려고, 약자가. 인정할 때, 그게 나라고 인정할 때 죽어버리거든, 약자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나면 그 약자인 내가 순순히 나라고 인정이 돼. 그때 약자가 아닌 거야. 약자와 거리가 생겨서 약자를 쓰게 되는 거야. 내 약자도 인정해 줄 뿐이지, 내가 약자와 합체돼서 약자 자체랑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내 운명을 결정질 힘이 없어지는 거야, 약자한테. 근데 아까 군호가기 보니까 너무 약자야. 그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줬어. 특히 엄마 아빠가 강자로 살기를 강요했어. 그 아기는. 그래서 강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약자를 인정하면 약자가 될것 같으니까 인정을 안 해준 거야. 거꾸로 간 거지. 그래갖고 너무 약자야. 현실 창조로 걔가 하는 거야.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근데 많은 약자들이 스스로를 불쌍하고 약자라고 느끼면서 자기 삶을 그 약자가 망가뜨린다는 걸 몰라.
되는 길은 뭐야? 병들고 아프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 되고 남 도와주지 못하고 남한테 받는 사람 되고 이게 전부 약자거든? 그리고 빼앗기는 사람 되고 그리고 약자는 빼앗겼다고 느끼니까 어때? 계속 뺏으려고 동물성 애고로 오직 뺏고 오직 어? 미움 쓰고 이거밖에 못하는 게 약자야. 강자는 행복한데 왜 미움을 쓰고 왜 뺏으려고 하겠어? 미움 질투가 없고 강자는 행복할 뿐이야. 즐기는 자. 근데 약자가 되면 이렇게 괴로운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자청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을 망쳐줘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누가 약자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느껴.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약자는 자기가 불쌍하고 그렇다고 느끼니까 강자로 보이는 특히 헬엄마는 스승 역할인 거야. 나한테 와서 이해해달라고 그래. 자기를 이해하고 불쌍하게. 그럼 헬엄마가 그걸 이해해주고 그 약자를 사랑해주면 아 약자를 인정받은 애구나. 아 약자로 살아야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약자를 안 버리고 계속 약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헬엄마하고만 살아? 갓난쟁이로 헬엄마 옆에서 우쭈쭈하고 살게. 세상 나가서 어떻게 돼? 그 아기들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다 뺏기고 짓밟히고 미움 쓰고 이렇게 살 거 아니야. 헬엄마한테 이해해달라고 약자라고 하면 안 돼. 약자는 죽여야 돼. 약자 이꼴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약자와 마음 안에서 약자는 다르다고. 세상에서 약자는 돈 없고 힘 없고 물질주의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얘기하는 약자는 그 약자의 현실을 창조한 마음이야. 그것 때문에 약자가 된 거야. 권력 있고 부잣집에 태어나도 그 약자가 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강자로 태어났잖아. 아버지가 대통령. 하지만 여자 수치로 엄청난 약자가 안에 있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최약자가 돼버리지. 현실을 만들어버리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자 마음을 썼을 때 되게 비난당했던 경험 정보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약자를 해야 안전하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 대부분 애고가 높이냐 아니냐 다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강자가 되는 길은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거야. 야, 에너지가 센 아기들이 다 두드려 맞는 거야. 예를 들어 일반 서민이 실수했을 때랑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실수했을 때랑 어때? 화살이 뭐 막꽂히지. 어느 길 가던 술주정뱅이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여자 엉덩이 만진 거랑 저 미국 대통령이 만진 거랑 같아? 다르지. 에너지가 세고 강자일수록 쳐맞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춤깨병 하거나 마사세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 날 죽여! 이러잖아. 날 죽여! 날 수치 줘! 이러잖아. 강자로 산다는 건 그만큼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 아픔을 느끼고 수치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생각을 해봐. 그걸 강자로 하면서 편안하고. 왜 강자를 못하는데 극소수만 강자로 사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특히 약자들은 강자를 비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자가 되면 얼마나 비난받을까. 너무 두렵지? 안 받고 싶어. 여자 아기들 중에 절대로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질투당할까봐 두려운 아기들은 사랑이 무서워. 내가 사랑받는 여자 보면서 엄청 미워했거든. 자기 사랑받는 게 두렵지.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된다는 건 당연히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두려움.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 이러는 거야. 두려움은 안 보고 싶고, 사랑은 받고 싶고, 강자는 되고 싶고. 안 되는 거지. 선택해야 돼. 선택은 뭐야? 약자를 죽여야 돼. 약자가 죽을 때 그냥 안 죽어. 엄청 수치스럽고 두렵게 죽는 거야.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자꾸 약자로 강자한테 보호받으면서 예쁘게 살고 싶다. 그게 제일 편안한 길이야. 비난도 안 받지, 사랑도 받지. 근데 그런 일은 없어. 내 자식도 그 자식이 약자이다가 커서 강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키울 수 있지. 만약에 갓난쟁이를 낳는데 얘가 죽을 때까지 크지도 않고 계속 똥 싸고 하면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하면 갖다 버리지. 약자는 엄청 힘든 거야. 아무 스스로 능력이 없는 만큼 약자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마음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뭘 선처를 바라고 뭘 이렇게 그거는 세상에 보이는 선처를 하는 것 척해. 에고의 세상에서 그렇게 척하는데 그 선처는 강자가 자기가 비난 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명분을 내세워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거지. 실질은 그렇지 않아. 냉엄한 마음의 세상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돼. 응? 사슴이 그냥 호랑이한테 걸렸을 때는 죽을퉁살퉁 도망가야지. 붙잡히면 잡아 먹히는 거고 호랑이한테 딱 잡혔는데 사슴이 만약에 얘 생각해봐. 강자가 이렇게 날 잡아먹으면 되겠어? 넌 나쁜 호랑이 할래?
그리고 사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완전히 사람이 그 에고가 죽고 에고의 세상 자체가 약육강식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약자를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에고가. 아주 아주 약한 약자부터 하나씩 죽이기 처단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강자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조차도 약자가 쓰는 툴이야. 강함. 그것도 다 죽이고 나중에 약하다 강하다도 없는 최강자인 영채님 깨달음 본성까지 갈 때까지 계속 죽이는 거야. 체급이 올리면서 거기서 그걸 못 죽이는 아기는 낙오되는 거야. 약자가 돼서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자가 이해받으려고 하면 그 약자를 이해해주면 약자를 안 죽이는 거지. 이해해달라고 안 하면 안 돼. 불쌍하다고 약자를 응? 강자니까 너는 인정해줘야 되고 그게 스승이다. No! 스승은 죽인다 약자를. 죽여서 강하게 만든다. 육체의 목숨을 뺏는 게 아니잖아. 마음의 그 에너지 자기를 약자라고 믿고 있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몰라. 약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맨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어? 자식들 속썩이고 부모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약자로 살았잖아. 그러면서 그 약자를 붙잡고 그거로 사랑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사랑 못 받고 이해 못 받고 죽어야지. 그러면 약자 마음이 좀 크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마음이 세게 태어나는 거야? 부모와 그 위에 조상들이 전부 약자를 인정 안 하고선 태어난 거지. 우리 아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왜 약자라고 생각하고 살아? 약자를 붙잡고 있지. 약자 인정 안 하니까 수치 주고 두렵다고 안 보면서 약자 자체가 되고 있고 하지만 약자를 너무 좋아하잖아. 약자로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잖아. 약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 약자를 인정하고 약자가 죽으면 현실의 그 약자의 현실이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 마음공부의 기본 아니야. 근데 인정을 안 하고 해라 엄마한테도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약자가 그 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 그 목숨줄을. 그 질긴 목숨줄이 끊어져야 돼. 그래서 자기를 약자로 만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가해자가 죽어야 돼. 약자가 착한 사람? No. 약자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사랑 주고 할 수 없어. 맨날 미움 쓰고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맨날 수치 주고. 그 약자 마음이 뜨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되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약자의 핵심은 불행이야. 불행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끌어당겨. 자기 약자일 때 돈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게 하고 그리고 계속 개미움만 올라오게. 핵심은 개미움이야. 자기가 계속 미움이 올라오고 누가 질투가 일어나고 할 때 아 내가 약자가 올라왔구나 알면 돼. 강자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올라오지. 결코 우주 최강자인 영채님의 상태 삼매에서는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약자를 자꾸 마음에서 보지 않고 마음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 몸에 장애가 있고 뭐가 힘들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인식하는 거야.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까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바란 말이야. 그 약자 마음이 그걸 만들었다고. 근데 그 약자 마음이 바로 본질이 뭐냐. 그게 불행한 사람. 그게 약자 마음이야. 그래서 그 불행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도 힘들고 돈도 없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늘 미움이 올라오고 사랑은 뺏긴 현실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잖아. 마음을 바꿔야 현실이 바뀌는데 현실에서 누가 나 사랑 좀 주면 나는 바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 마음을 바뀌려면 약자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자가 올라오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 계속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스스로 강해져서 그냥 사랑이 올라오고 누구한테 줄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다 뺏긴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이 다 재미가 없어 누가 날 재밌게 해줬으면 하고 이런 마음이야. 그때 그걸 알아차리고 죽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다 들이대는 거야. 강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나한테 자꾸 이해해달라. 죽어야 되는데 이해해줄 수 있어. 하지만 이해해주면 어때. 그 약자는 살아남았다 또 올라와. 그럼 또 이해해주면 또 올라와. 반복되잖아. 그 약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마음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야. 스승은 그 약자를 죽여서 강자를 만들어줘. 행복한 사람. 왕이란 왕이 된다 이거는 물질계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만족하면서 사는 게 왕이요.
거지 새끼란 돈이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 중에도 마음이 거지인 사람 많아. 약재인 사람 불행해. 늘 빼앗긴 것 같고 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인정 못 받은 것 같고 늘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약자야. 세상 사람들은 약자 강자를 가를 때 물리적인 세상의 차원에서만 보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할 말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약자 이렇게 규정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호.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약자는 뭐 현실이랑은 좀 별개인 건데. 그렇지. 근데 그 약자 마음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고 죽이질 못해서 현실의 약자가 창조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자들한테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장애가 있어. 그러면 그 장애인한테 옛날에는 이제 물론 그런 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너는 이 눈이 안 보이는 병신이지? 이렇게 얘기 못해. 약자를 수치는 걸 못해. 너무 두려워서 그치? 근데 사실은 너 눈이 안 보면 병신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엄청난 수치와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약자가 들켜서 죽는 거야. 약자가 들켰잖아. 근데 아무도 그걸 안 건드려. 약자가 제일 무서우니까. 그걸 건드렸다가는 수치 줬다가는 자기 약자를 수치 주는 거니까. 자기 약자가 너무 아프잖아. 그치? 누구 마음속에나 다 눈 안 보이는 소경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귀머거리에 장애인 다 있어.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고는 장애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내 약자가 너무 두려워서 그 아픔을 건드리는 게 무섭잖아. 벌겋게 드러난 상처인 그 약자의 상처를 메스를 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도와주고 착한 사람을 하고 보호해버리는 거야. 거기다 시퍼런 칼을 대서 확 죽여야 되는 거지. 그냥 엄마가 그걸 하는 거야. 너는 나는 병신입니다 막 이런 게 하고 막 이러잖아. 그때 너무 아프고 너도 했잖아. 나는 미친년입니다 막 이럴 때 사실은 그게 보호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 봐요. 내 약자 마음을 메스대는 것 같으니까 아프니까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지 마음 안에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건데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세상에서는 약자는 보호 대상. 그래야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이고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는 아예 이제 흑인 백인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사람한테 너 흑인이야 라고 하는 것조차 인종차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서는 안 될 말이 너무 많아지고 아예 약자 이런 걸 전혀 언급을 못하게 그냥 원천 봉쇄를 너무. 그게 너 흑인이야 할 때 수치당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그 놈이 누구야. 열등이 약자 아니야. 흑인은 약자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는 거지 그치? 그때 너 흑인이야. 그래 나 흑인이야.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입을 막고 내 약자 수치 건드리지 마. 안 죽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이 약자로 사는 거지. 그 약자가 죽어야 돼. 아프지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되게 수행 왔을 때 제일 이상했고 힘들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거침이 없으니까 뭐 너 몇 키로야 부터 해서 너는 키가 몇이야 뭐 학벌 뭐 지평수 그냥 모든 거 신상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하고. 근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생소하고 되게 그 약자 마음 이런 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다 신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물어봐야 되는데 상대에 대해서 막 처음에 여기 수행 왔을 때 막 사람들이 여자애들끼리 서로 너 몇 키로야 너 되게 돼지야 너 살쪘어 너 그만 먹어.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상대방한테 너 살쪘으니까 그만 먹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진짜 신기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약자잖아. 뚱뚱하다는 것이.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렸을 때 건드려지는 건 약자가 건드려지지. 없으면 안 건드려지지. 있으니까 건드려지는 거 아니야. 건드려서 그 아픔을 느끼고 그걸 보면 두려움을 느껴서 버려지면 그 다음에 뭐 너 돼지야? 응 나 돼지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건드려진다는 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저기 어제 티타임 때 어떤 아기가 내 죽여주는 여자를 보고 머리에 딱 박은 그 포스터를 보고 엄청 충격받았대. 충격받은 그 여자가 누구야? 똑같은 여자가 있는 거야. 칼 들고 자기 죽이고 싶은 여자. 그거 충격을 너무 받고 들킨 거지. 날 어떻게 알았지? 딱 지적해서 들키는 순간 그다음부터 막 살기가 엄청 청산됐다고 얘기를 하잖아. 똑같은 거야. 약자가 있는 아기는 그 약자를 건드리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치당했다고 느끼는 거야. 흑인 이꼴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건드리면 되게 수치를 느끼는데 흑인이 왜 약자라고 규정진 그 마음일 뿐이지 흑인이 약자라는 마음이 없으면 흑인이야 해도 아무것도 안 느낄 거 아니야. 그게 관념이야. 규정지어진 어떤 그 마음의 잣대.
거기에서 그 약자 수치가 건드려지면은 난리치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 이해해주고 수치스럽지 않다고 보호해주고 그럼 언제 죽어 약자가? 안 죽으면 약자에서 못 벗어나. 아플 것이고 계속 돈이 없을 것이고 사랑도 못 받을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 약자니까 니들 다 나빠. 나 왜 이렇게 잘 안 해줘? 안만 해도 소용없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어? 지랄지랄 떨면서 개지랄하면서 어? 세상이 나한테 안 해줘. 행복해 그게? 행복하려고 살지. 남한테 미움 쓰면서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살려고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처자빠져 죽어야 되는 거지 약자는 그냥. 근데 나도 제일 죽기 힘들었던 게 그 약자인 것 같아. 그리고 죽이기 제일 힘들었어. 그걸 건드리는 게 너무 아프니까 내 약자를 보니까 아파서 못 건드려. 그래서 그거를 못 죽이고 못 죽이고 열등이를 못 죽이고 못 죽이고. 그 헤라 엄마도 되게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뀌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마음에 대한 무자비함이 급 생기셨어요. 한 달만 사이로.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보는 게 너무 아프고 불쌍함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차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근데 영채님이 날 죽이는데 야 무자비하게 죽이더라. 어떻게 죽이냐면 니네도 알지. 내가 세션을 죽일 거야 이거를 40명을 했어. 그러면 몸이 떡이 됐겠지. 다리통이 나무토막이 됐지. 그럼 날 재워야 될 거 아니야. 영채님 안 재우잖아. 그림을 22장을 그리게 하고 니들이 내 다리만 지고 깜짝 놀랐잖아. 나무토막이 돼 혈액의 순환이 안 돼서 밤새도록 끙끙앓고 안 재워. 날 죽이는데 그러니까 깐난쟁이 약자가 올라오더라.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자비하게 죽이더라고. 그래도 영채님이 나를.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 이렇게 약한 약자 강해질 때까지 날 치는구나. 40명의 세션을 몇 시간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알다시피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다 혀를 내두르잖아. 내가 세져갖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인정사정 안 보고 시계도 안 해주면서 날 죽이는구나. 그럴 때 내가 강해지고 나를 위한 거지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 무자비가 아니구나. 무자비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약자의 아픔을 그냥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너무 아플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 예전엔 그게 불쌍함이 있고 그거를 죽이는 게 두렵고 아프고 못 죽였는데 지금은 영채님이 날 그렇게 딱 죽여주니까 배운 거지 내가. 그래 한 큐에 무자비하게 죽여줘서 평생을 그러고 약자에 끌려다니면서 착한 척을 하고 계속 착한 척해. 여자아기들 계속 남자아기한테 뺏기면서 그러면 남자아기는 좋아지면 다행이게 거기는 더 개병신이 되고 여자아기들은 여자아기들로 골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인 거예요. 약자는 남한테 뭘 줄 수가 없는 게 약자야. 그렇잖아. 가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열등하게 태어나서 돈을 못 벌어. 4,50까지 계속 부모한테 손 벌려야 돼. 그게 얼마나 아프게 하고 가해하는 거야. 강자가 돼야 누구한테 뭘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강자가 돼야 당당하게 받을 수도 있고 강자가 돼야 사랑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약자가 하는 짓이란 약자고 불행한데 어떻게 남한테 주고 당당하고 어? 어떻게 사랑을 주냐? 미움만 쓰지. 왜? 강자들을 보면서 올라오는 게 미움이지. 저도 약자를 인정하고 버리고 강자를 쓰면 되는데 자꾸 자기는 두려우니까 강자 안 하면서 나 약자 이대로 살 테니까 니들이 날 보호해줘.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누구 뭐 우쭈쭈하고 맨날 애기처럼 보호해 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나 큰 약자는 끝내는 부모한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내 친구가 정신병이었거든.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학교까지 정신병이었는데 끝내는 대학교 때 버림받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지쳤어. 얘를 막 계속 데리고 막 병원에 가고 미쳐서 다니네 붙잡아. 이러니까 대학 졸업반 때쯤 보니까 그냥 폐쇄병동에 넣어버린 거야. 평생 그냥 거기서 그냥 그게 편하네 이러면서 버린 거지 뭐 그치? 치닥거리기 힘드니까. 근데 부모를 욕할 수도 없어. 어떡할 거야 걔를. 걔만 보고 살 수도 없어. 끝내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부모가 걔를 이렇게 건드리고 산다 하더라도 걔를 보면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 괴롭기만. 죽이고 싶지. 그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 부모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니. 약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제발 좀 칼 물고 죽어 좀. 근데 그걸 스스로 못 죽이니까 그걸 도와주는 게 스승인데 우리 아기들은 착각해. 스승한테 와서 그 약자가 인정받고 보호받고.
세상에 가면은 세상이 약자를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척하지만 더 무자비하게 괴롭히잖아. 그냥 스승손에 한 큐에 죽어버리면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강자가 돼서 재밌게 사는데 왜 안 죽고 도망가냐 이거야. 약자가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혜리 엄마가 무서워. 죽임 당할까 봐. 스승은 죽여주거든 걔를. 무서워. 그래서 도망다녀. 도망가. 왜 그렇게 세상은 약자를 갖다가 죽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뺐잖아. 괴롭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착한 사람 하려고 아니야 이렇게 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양심이 있으면 모든 애고들이 착한 척 하는겨. 속으로는 만만한 사람 다 뺏고 막 맘대로 하면서 아닌 척을 할 뿐이지. 근데 깨달은 스승은 확실해. 그냥 약자 죽이고. 그치? 도와주는 거지 그게. 도와주고 사랑 주고 또 사랑 좀 연고 바르고 또 죽이고 이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깨달음이 뭐야. 우주 최강자가 되는 거야. 누구에게도 눈치 안 보고 어떤 현실도 다 받아들이고 강인해지는 거야.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워낙 약자 마음에 많이 막 경도되어 있으니까 종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릴 때 진짜 약자의 모습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느꼈던 막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그냥 양떼나 몰고 막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아까 성경에 봐. 성경에 예수가 성전 앞에서 비둘기랑 동물 파는 데 가서 다 때려부신 장면이 나와. 다 때려 약자 아니냐. 성전 옆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이런 상인들한테 가서 뭐라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다 때려부셨어. 약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죽이지. 왜 그걸 종교를 이용해서 뺏어먹고 사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때려부셨어. 그게 뭘 의미해.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 딸과 엄마가 대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적하고 뭐 이런 구절이 나와. 에고는 죽여야 된다고 의미하는 거야. 에고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부분 예수 가르침 중에 일부야. 어떤 제자들이야. 근데 그거와 다른 또 다른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예수가 한 말들이 많이 삭제된 게 있겠지. 예수의 어떤 그런 거를 인간 에고의 눈으로 보고 사랑이고 거룩한 거 이런 것만 부각시켰지. 예수가 무자비하게 칼날을 날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로마군 제일 수장 그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묘사한 게 있어.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었다고 했어. 아, 무자비한 모습이 있는 거야. 예수 속에. 깨달은 사람은 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묘사를 안 한 거지. 맞아요. 선한 게 그거 인간 에고의 마음으로 착한 건 좋은 거니까 예수님을 좋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완전성은 선하고 착하고 악하고 이런 건 다 초월해 있는 거야. 그런 모든 걸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약자를 뛰어넘은 최강자인 거지. 그 약자를 인정한 자기 약자를 죽일 수 있을 때 남의 약자를 죽여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도 이제 내 스스로 못 죽이는 약자가 있을 정도로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약자는 너무 약하잖아. 벌레 같은. 그러니까 영체님이 온 다음에 날 그렇게 죽이는 거야. 죽일 때 죽어라. 네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어? 아주 힘들게 해서 죽이는 거지. 니네가 봐도 혜라 엄마가 이게 미친 여자지 그래. 세션을 그렇게 하고 와서 그림 그리고 막 잠을 못 자고 왜 이렇게 하잖아. 무서울 정도로. 그게 죽이는 거야 사실은. 죽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고 남은 게 약자가. 그것도 버텨라 이거지. 그럴 때 최약자가 올라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주 아주 최고 약자가 올라오거든. 그때 그거를 인정해주고 아우 불쌍해 쉬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영채님이 날 그렇게 죽이더라고. 그래서 죽었지 뭐. 그래 그 손에. 죽고 나서 또 어제 서울 올라와서 서울 아기들이랑 티타임을 했더니 역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쎄. 서울 아기들의 강자가 센 만큼 약자가 얼마나 센지 약자의 수치가 또 올라온 거야. 오, 너무 아프고 두렵고 막 진짜 막 말로 할 수 없는 약자. 또 죽어야 돼 오늘 가갖고. 죽여. 그냥 그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약자는 그 마음의 세상에서 약자는 가해자를 의미해. 자기를 힘들게 해서 그걸 근데 머리를 모르는 거야. 약자 마음이 착하고 뭐 불쌍한 마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스스로를 약자라고 규정짓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믿는 대로 살지. 나를 약자라고 믿고 약자로 하면 약자를 만들어버려. 나를 다 빼앗기게 하고 돈 못 벌게 하고 사랑 못 받게 하고 불쌍하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하고 하나도 못 가지게 만들고. 어떻게 못 가지게 만들어? 좀 가지면 두렵게 만들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걸 가져도 되나? 약자가 항상 그 약자 마음은 속이지 우리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게 하고 너 수치당할 것 같고 니까짓게 이걸 가졌어? 이게 전부 약자로 자기를 만드는 거야.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 마음이 진짜라고 믿게 하고 약자 마음을 인식 못해서 못 버리게 만들고 나 같은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될 거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 약자가. 거기서 끌려다니고 내가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 질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강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행복한 사람으로. 그래야 뭘 죽은 죽을 거 아니야. 나의 가장 큰 은총은 약자를 죽여주는 게. 처음에 온 약자는 사랑줘. 그러면 그 약자들이 날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죽여주는데 가장 큰 은총인 거야. 약자를 죽였을 때 강자 마음이 되고 그때 강자로 살 수 있잖아. 그거 같은 은혜가 어딨어. 근데 이 아기들이 사랑만 쫄쫄 빨고 사랑 주면 사랑받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이랬다가 죽이려고 하면 다 도망가. 그거 바보 아니냐. 나한테 목을 내놓고 죽어야 강자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데. 에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이해돼? 왜 답답한지? 마음으로 알아차린다는 건 인식해야 돼. 약자 마음 하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그 약자 마음의 실체 자체를 인식을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인식하는 순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다 떠오르면서 보게 돼. 근데 많은 아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물질적인 약자를. 그게 아니라 그런 약자가 되는 건 내 약자 마음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약자 마음 보는 거야. 안 무서워? 무섭지. 약자가 그렇게 하는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도 못 가지게 하고 가해를 하고 상대를.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제일 무서워서 두려움도 안 느끼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약자 아픔 보면 두려움도 안 들어.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니까 아픔도 안 느끼고 그가 약자 자체가 돼서 맨날 미움 쓰고 맨날 뭘 무섭다고 그러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망상을 떨고 쟤들이 날 미워할 거라고 혼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나한테 지난번에 기지개 쳐맞았는데 이유가 뭐냐. 실세를 하는데 이런다? 늘 똑같은 주제야.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그래서 너한테 밉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걔가 누구야? 약자가 미움받고 싶은 약자를 만들고 싶어서 그게 망상 떨잖아. 그러면서 그게 약자가 자기를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무서우니까 걔가 하는 짓을 알거든. 약자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 니네 엄마 아빠가 약자로 살아서 인정 못해갖고 맨날 사회적 약자로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맨날 미움 쓰고 살았잖아. 약자가 착한 게 아니라 가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강자들을 보면서 부럽고 꼴보기 싫으니까 맨날 미움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열등한 자기를 또 인정 안 하고 공격해서 죽이고 싶어 하고 늘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게 약자야. 나와 남을 괴롭히는 게 약자야. 걔를 보호하면 안 되지. 근데 죽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걔를 볼 수도 없어. 너무 무서워. 약자가 하는 짓이 완전 횡포불이거든. 최약자일수록 가장 큰 횡포를 부려. 깐난쟁이 봐봐. 아무것도 못하는 깐난쟁이. 그런 횡포가 있어. 무자비해. 엄마가 아마 칼 맞아도 젖달라고 울지 걔는. 무자비하지. 조금 철 들고 강자가 돼서 좀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면 엄마 힘들지? 이러고 도와주는데. 약자일수록 무자비할 수밖에 없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봐. 누구를 이해해 줄 여력이 있나. 절대 이해 안 해줘. 내가 힘든 거밖에 없어. 내 힘든 거. 애기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약자 마음인데 가해자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아기들 중에 절대 남을 이해 안 해주는 아기. 이 아기는 무조건 약자야. 그냥 이해해달라고만 해. 근데 여러분이 이해해달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약자 마음인 줄 알고 그거로 죽여야 되는 거지. 남한테 이해해달라고 한다면 이해 안 해줬다고. 제가 날 이해 안 해줬네. 사랑 못 받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약자의 목숨을 보존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약자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도 못 주는 약자. 남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약자로.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그걸. 걔 죽이는 게 너무 아프니까 안 죽이는데 죽여야 돼. 걔를 인식하고. 그래서 헤라 엄마가 무자비해진 게 그전에는 약자 죽이는 게 너무 아프고 그게 내 약자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내 약자를 죽이는 방식을 보여주더라고. 용채님이. 무자비하게 죽이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소리 지르고 수십 명을 죽일 거야 하면서 춤깨명을 막 하고 나서 뻗어야 되는데 뻗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계속 그림 그리게 하지. 밤엔 잠을 안 재우지. 그러면서 나를 막 엄청난 약자가 올라오는데 막 그냥 그 에너지를 그냥 쓸어버리면서 죽이는 거야. 근데 날 강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아, 이렇게 죽이라는가 보다. 내가 그걸 불쌍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구나. 이야기를 계속 약자로 살게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불쌍한 사람 만드는구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엄마가. 또 영천님한테 배운 거지. 그래서 무자비해진 거야. 근데 무자비하게 죽어야 되는 게 약자지. 보호해서 되는 게 약자가 아니야. 그리고 장애가 있고 열등한 아기들도 자기의 그 약자 마음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걸 인정하고 그 약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면 강자가 돼. 즉 치유가 된다 이 말이야. 옛날에 그 뭐지? 시크릿이란 책에 보면 어떤 아기가 선고받잖아. 너는 식물인간으로 못 움직여 평생을. 근데 그때 얼마나 무기력한 약자 마음 올라오겠어. 근데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죽였잖아. 극한의 고통으로 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계속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계속해서 나중에는 크리스마스에 자기 발로 걸어나왔다고 그러잖아. 무자비하게 죽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의사가 선고한 거야. 너는 세상 최고 약자가 될 거야. 안 받아들인 거지. 그 약자가 돼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망상이다 이 말이야. 약자를 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불쌍함 쓰고 그럼 거기에 속아서 불쌍하다고 그걸 봐주고 사랑 주는 건 뭐야? 자기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아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약자를 다 죽인 아기들은 죽여줘야 편안해진다는 거 알아서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애덕의 시간 우리 할 때도 소통할 때도 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수치주고 제가 나를 이해 안 해줬어요. 그러면 너 왜 안 그래? 이해 안 해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약자를 죽여. 그냥 아픔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죽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게 옛날에는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이해를 받아야 그래도 나중에 죽을 때 쉬워.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는 하세오링겨. 달콤한 꿀을 한번 빠르는 이 약자는 그 다음에도 또 이해해달라고. 또 이해해달라고. 끝간데 없는 겨. 그냥 그거를 약자의 아픔과 그 내가 그러고 있는 약자라는 거를 인식하면 두렵잖아. 나의 약자의 크기만큼 내 인생은 고통받았고 내 주변은 고통받았다는 게 인식이 되지? 죽어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약자를 보는 게. 저도 진짜 항상 힘들었던 게 이제 학창시절에 학교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특히 고등학교 때는 보면 저희 부모님이 가장 뭐 경제적으로도 힘드셨는데 그걸 떠나서도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가장 약자인 거예요, 마음이.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고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따라잡겠는데 걔네를. 그냥 아주 뿌리 깊은 절망감처럼 절대로 뭔가 이 아이들을 어떤 부분은 내가 막 이길 수 없겠다는 절망감처럼 그 마음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 네가 그걸 현실에서 잡은 거야. 오늘 상 그 티타임 가지고 아기가 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외동딸이래.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 임금자에다가 구수자. 사실은 그게 군주라는 뜻도 있대요. 오, 그러니까 왕이 되라고 이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이 아기는 그것 때문에 평생 짐이 된 거야. 출세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아빠, 엄마 아빠가 가장 하는 말 중에 아픈 게 뭐냐면 네가 그렇지 뭐 이럴 때 실망했다는 얘기를 할 때 너무 아프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약자로 살아서 자식만큼은 강자로 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게 그 엄마 아빠가 물질적으로 네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야. 강자 마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자기들은 약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 아기도 그걸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물질적으로 아 내가 막 출세하고 돈 벌고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였어. 아까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특수학교 선생님이라도 당당하게 엄마 아빠 나만 믿어 막 이러고 강자를 쓰고 당당하면 엄마 아빠는 좋아한다. 근데 애 맨날 절절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약자 마음으로 사니까 그게 싫은 거다.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엄마 아빠도 그걸 모른 거야. 자기들이 아기가 출세하고 그러면 강자 마음이 될 거라고. 강자 마음이 돼야 강자 현실이 온다는 걸 모르고 현실에서 강자의 위치에 오르면 그런 마음이 될 거라고 착각한 거지. 엄마 아빠가. 그래서 너도 뭐냐면 엄마 아빠가
사실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 물질적으로는 약자래도 당당하고 그 강자 마음을 써주고 괜찮아 이렇게 이랬으면 너는 수치스럽지 않았을 거야. 그 마음이 수치스러웠던 거야. 없어도 당당하고 괜찮아 자전거 타고 가도 이게 우리 집인데 뭐 당당히 있으면 네가 괜찮은데 만약에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랬어도 약자 마음을 살았어도 수치스러울 거야. 약자 마음이 수치스러웠던 거야 네가. 네 마음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너도 문제가 뭐냐면 그 약자 마음을 인정하고 강자 마음 쓰면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그런 강자 될 줄.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잖아. 너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지. 그 약자 마음이 엄청난 가해자라. 뭐 수치인 걸.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 두렵지. 그 마음이 엄청.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니까 더 두려워. 그냥 올라오잖아. 아 힘들고 못할 것 같고 믿고 이런 게 일부러 누굴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고 그래? 아니잖아. 저절로 올라오지.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고 그 마음이 너무 두렵지. 그거 올라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두려움을 인정하고 약자를 인정한 다음에 그걸 죽이고 강자 마음을 써야 돼. 무자비하게 죽여야 돼. 그게 약자 마음은 자기를 약자로 약화시키고 상대를 가해하고 힘들게 해서 다 같이 힘을 빼는 게 약자 마음이야. 그래서 꼭 약자들이 죄를 뿌려. 뭐 이렇게 막 어느 조직에서도 막 잘 되려고 하고 막 으쌰으쌰 혼자서 부정성을 쓰고 개미움을 써서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약자. 그러니까 그게 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다 같이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할 때 혼자 지랄하니까 그게 약자 마음이야. 그래서 다 같이 힘 빼고 다 같이 망해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강자 마음은 다 같이 행복하고 우리 다 같이 또한 혜련마가 보면 이렇게 누구를 사랑을 주면 강자 마음이 있는 아기는 그 아기가 사랑받을 때 자기가 사랑받는 것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사랑을 받고 막 이러는데 약자 아기는 꼭 미움을 써. 왜 쟤만 사랑해? 그게 뺏는 놈이지. 그치? 쟤가 사랑받는 게 내가 사랑받는 거 아니야. 왜 쟤와 나는 동료고 우리 같은 배를 탔는데 꼭 뺏는 애가 올라서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는 게 약자야. 나만 사랑받겠다고. 왜? 내가 제일 많이 뺏긴 제일 약자니까 이러고. 그거 쳐 죽여야 돼 그거. 그걸 인식을 해줘야 돼 자기가 약자인 줄. 이해되니?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줄 알고 알아야 돼. 이제 조금 알아차려줘. 그러니까 꼬박이도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하고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왕이 되기를 바라니 심정으로 군옥을 졌는데 약자 마음 인정하면 약해질 줄 알고 거꾸로 인정해야 강해지는데 그걸 이제 인식시킨 다음에 약자를 쳐죽이게 하고 강자 마음으로 약자 인정해주게 하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바뀐 거야. 그 전에 완전 약자 자체가 돼서 왔어. 얼마나 약자냐면 경매에서 엄마랑 티타임 경매권을 받았잖아. 근데 약자는 나는 가질 수 없다는 게 약자지. 뭔 좀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거 가져도 되나 하는 게 약자고 강자는 당연히 내 거야 이거지. 근데 얘가 벌써 경매를 딱 받은 다음에 올라온 거야. 너무 두렵더래. 왜 두려워? 나 같은 약자가 해라 엄마랑 이게 티타임에 가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막 그날 너무 두려워서 통화를 뭐 도반이랑 하는데 막 다리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 다음날 난소가 파열됐대. 왜? 수치를 준 거야. 그 올라온 약자를 니까짓게 받을 수 있냐. 난소가 파열돼서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헤라 엄마 그림을 제가 그 티셔츠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후에 어제는 정말 거의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황홀경이 있나 싶을 만큼 행복했는데 딱 오늘이 되니까 너무 무섭고 막 너무 수치스럽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왜냐면 네 약자가 이런 거야. 얘 니까지 해로운 막 그림을 갖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네가 가질 수 있겠어? 어? 막 이러면서 가지면 안 된다고. 왜? 가지는 순간 약자에서 벗어나지. 네네네. 강자가 되지. 너무 생각해. 강자하는 게 싫은 겨 약자가. 딱 되게 그 그림을 갖는다고 마음 먹은 순간 몸에 있는 뭔가 그 그림만큼의 빈 공허가 딱 채워지면서 어제는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 난 살 수 행복해. 막 강자가 될 수가 일시적으로. 근데 또 다시 그 강자를 절대 못 되게 하는 거지. 약자는 힘을 빼면서 엄청 두려움을 올라오게 하고 너까지게 이러면서 절망시키고 약자가 계속 그렇게 이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경매의 역할도 그건 거야. 그게 얼마짜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 해려 엄마 칫솔이 나왔어. 100만 원에 샀어. 그러면 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걸 얼마의 돈을 지불하다 뺏어본다 이거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뺏었어. 강자 됐지.
강자됐지. 그거는 경험이 몸에 있어야 계속 강자를 하는데 딱 강자되면 그 다음에 개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약자가 올라오면서 니까지 그걸 가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도 그건 거야. 니가 어떻게 할 때, 어, 니까지 게 너같이 수치스러운 약자가 어우 티타임 뭘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수치 주고 자, 그 난소파열 일으키고. 그 약자 마음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절대 강자 안 되게 계속 부를 때, 그리고 절대 행복할 수 없게 계속 미움이 올라오게 해. 계속 미움이 올라오게 해. 그리고 계속 뺏겼다는 마음을 계속 느껴서 나는 당연히 뺏긴 약자로 굳게 믿게 만들어버려. 아니 픽스시켜 그냥. 그래서 맨날 뺏겼다는 마음으로 뺏게 해갖고 맨날 버림받게 하고. 그게 약자 마음이야. 하나도 안 주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가해자고 자기가 강자로 살 수 없게 만들지.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어? 밥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는 물병 하나에 천만 원짜리도 후락 마시고 살고. 왜 그래? 나는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럴 정도의 마음에 강자가 있는 아기와 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럴 수 없는 인간이야 하는 불행한 약자 마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자기 마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삶은. 근데 많은 애고들이 마음을 안 보니까 세상이 뭐 잘못돼 있고 세상이 내 걸 뺏어갖고 헛소리하는 거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장애로 태어나 이 모든 게 무의식 속에 그 애고야, 약자이고. 그거 만드는 거야. 그 약자애고를 죽여주는 게 스승이야, 헤라 엄마고. 그 약자애고가 약자 뜨면 당연히 두렵지. 나한테 와서 죽을 거 생각하는 거야. 으가 수행해도 안 오는 겨. 요번에 춘계명 때 아기가 전화 왔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대. 생각만 해도 너 떴다 빨리 와라. 개고집을 부리면서 약자가 죽었잖아. 그래서 약자는 기꺼이 죽어야 되는 거야. 두려울 때 아 내가 약자 떴구나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두려움이 어 내가 이런 엄마가 무서운 거지. 오 내가 지금 이게 무서운 거야. 여기 돈 가지는 게 무서워. 말이 돼? 돈 가지는 게 무섭다고 착각을 하면 그 돈을 다 잃게 돼 있어. 약자가 뭘 가지면 사기당하거나 뺏기잖아. 이 갖는 게 무서우니까. 그게 실체가 약자로 나를 약화시키려고 뺏어가려고 그런 걸 알아야지. 엄마 해라 엄마가 한 번도 혼내킨 적이 없는 아기가 해라 엄마 뭐 무섭대. 그 뭐야? 약자 되려고. 내 옆에 오면 약자가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약자가. 두려움 일으키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사랑만 쫄쫄 빨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선생님 같은 분들도 몸에서는 그냥 뭔가 이제 되게 약자를 늘 썼잖아요. 항상 그 사랑받고 싶은 애기를 쓰고. 근데 그게 강자가 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과정은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영원히 약자로 있고 싶고 그 약자의 고를 못 알아차린 거지. 자기가 이런 걸 듣고 알아차렸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 모르고 당한 거지. 약자의 고 올라와서 미움질을 계속하고 부정성을 쓰고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데 지 마음을 지가 경험하는 게 수행 원리만 정확하게 지키면 돼. 모든 게 자기 마음이라고 내가 늘 골천번에 얘기하잖아. 나타난 모든 것이. 자기 현실이 약자가 나타나면 지금 내가 약자인 거야. 두려움에 벌벌 떨고 미움만 쓰고 불행하다고 하고 다 뺏겼다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고 질투하고 하는 약자인 거야. 그걸 쳐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약자고 너희들은 강자니까 니들이 날 보호해주고 이런 일은 없는 거야. 지 약자는 누가 만들었어? 지가 만들었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스스로 약자를 죽이고 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데 스스로 약자를 죽일 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여주는 거고 나도 깨달았지만 마지막에 그 에고는 너무 약자고 너무 무서우니까 약자가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무섭지 그치? 그러니까 그 약자를 내가 못 죽이는 게 영천이 와서 죽여주는 거야. 무자비하게 죽여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자기가 자기를 무자비하게 죽이기가. 근데 내 몸은 순종하는 몸이니까 영천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힘들어 죽어도 하니까 죽는 거야. 그냥 하니까. 근데 우리 아기들은 보이는 해라 엄마가 입으로 얘기해서 기꾼역으로 들어가게 얘기해도 안 듣는데 영천님의 뜻이 들리냐고 이게. 안 들리지 그치? 확실히 알아야 돼. 그 약자가 자기 인생의 플러스가 아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걸 죽여주려고 온 사람이 스승인데 그게 두렵다고. 두렵다고 할 때 내가 이미 약자 자체가 돼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저 자기 죽일까 봐 개미움 쓰면서 미워하고. 아, 그러니까 이래야 돼. 그냥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면 애고의 목숨줄은 맡기겠다. 딱 이런 자세로 와야 걔가 죽지. 두렵다고 도망가고 아프다고 도망가고 미움받으면 미움받았다고 개미움 쓰고 부정성 올리면 안 돼. 미움받았을 때는
미움받아서 아파요 하고 그거 보는 두려움 느끼고 죽어야 되잖아. 이제 이해돼? 그걸 인식해야지. 많은 아기들이 그 약자 마음과 실제 현실의 약자를 헷갈려해. 약자 마음은 가해자 마음이야, 알고 보면. 자기를 약화시키고 기운 빼고. 약자가 심한 아기 옆에 있으면 힘이 빠져, 그러지, 이렇게. 아까 우리 하는데 처음에 심장이 아프고 기운이 안 나. 얼마나 심하게 자기 약자를 다 죽여버리고 수치 주고 인정을 안 해줬는지. 그래서 약자 자체가 돼버렸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막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배탈이 나고 뭘 좀만 먹으면 한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책도 못 보고. 그러니까 제 몸 자체가 너무 약자라서 저를 가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진짜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이딴 저주받은 몸뚱아리로 태어나서. 근데 그게 진짜 그게 너무 저의 약자이자 가해자였어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약자를 너무나 인정 안 하고 안 보고 그 약자 자체가 돼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그걸 다 갖고 태어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그렇게 나타날 때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약자니까 그게 마음의 약자가 워낙 크니까 몸으로 나타난 거거든. 그게 버려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그걸 죽이고 싶어도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면서 자기는 죽일 수가 없거든. 그때 이제 스승이 죽여주는 게. 그 아프지. 자기 약자를 안 죽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 남의 약자를. 그러니까 저도 막 되게 누구한테 무자비하게 엄청 해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뭔가 어떤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을 때. 근데 차마 그걸 잘 해버려야 돼. 독서를 해서 걔를 죽여줘야 걔가 편안하지. 그럼 계속 무능한 채로 살으면 걔 인생은 뭐가 돼? 무능한 사람을 받아줄 사람은 없어. 착한 척하고 그걸 안 죽이고서 버리지 그냥. 그래서 걔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걔를 죽이고 끌고 가는 게 그게 동료의 몫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낙오되는 마스터 아가들이나 이런 거 막 뭐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안 죽이냐 이거야. 그걸 무자비하게 해서 죽여야 사는데 오랫동안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런 애고들. 그런데 불쌍하고 막 그게 두렵고 못 죽이는 거야. 무자비하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미움받을 것 같고 막 두려움도 뜨고 못 죽이는 거야. 자기 약자를 안 죽이니까. 안 죽였으니까 남의 약자도 안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죽임 당할 수 있어야 또 죽일 수도 있는 겨.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지금 무자비하게 죽임 당하는 겨. 그림을 미친 듯이 그리고. 그러니까 죽일 때 그게 그냥 저 맨정신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행이지 고행. 그러니까 영채님이 날 삼매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아픈 것도 몰라. 삼매요. 아주 황홀해. 그래서 막 재밌게 노는데 몸뚱이는 있잖아. 인간 몸이잖아 어쨌든. 근데 잠도 별로 안 자고 하루 두 끼 먹고 세션 그렇게 해야 되고서 그 그림 그렇게 그리고 죽으니까 이게 엄청 힘든 거지 몸은. 근데 힘든 거를 거의 뭐 마약처럼 그 영채님이 나를 그냥 취하게 해갖고 죽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좋다. 그래서 되게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러고 나서 내가 죽여버려야 돼. 열등 예고는 받아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헤라 엄마도 진짜 요새는 정말 잠을 더 안 자시고 되게 신기한 게 헤라 엄마가 잠을 줄이니까 다 같이 잠을 별로 안 자도 괜찮은 상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리더님들조차도 막 한 시간 잤다 막 이러면 점점. 내가 요번에 와서 오늘 와서 뻗었잖아. 어제 그 티타임 하면서 그 약자 수치가 너무 커서 다 받았더니 어제 우리 거기 티타임 왔던 아기들이 몸 반응도 있고 막 관념이 엄청 올라온 게 약자 수치.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고객님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게 막 되게 약자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낳으려다가 사주를 보니까 되게 잘난 애가 태어날 거라고 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잘난 애로 자라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편두통이 그렇게 심한데도 맨날 막 타이레놀 먹으면서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저도 막 거의 168에 43kg까지도 막 가고 그랬는데도 막 미친듯이 공부하고 진짜 무조건 어떻게든 막 약자가 안 돼야 돼 막 이런 일념. 확대한 거지 자기 약자를. 인정을 안 하고 확대하고 막 그런 거지. 그리고 어차피
어제든 이제 티타임 할 때 보면 아기들이 나한테 선물 주려고 줄 서 있는데 막 두려워하잖아. 그게 뭐냐면 약자 애고가 떠서 그래. 약자는 남한테 줄 때도 이거 저 사람이 받아줄까? 이런 두려움이 올라오고, 받을 때도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와. 당당함이 없는 거야. 강자는 줄 때도 당연히 당당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줘. 이렇게 행복하게 주고, 받을 때도 고마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강자인데, 그거 안 되는 겨. 늘 불행하지. 약자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해자인 거야. 우리 애기들 가해자가 어제 그 약자가 다 뜬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이제 그 수치를 받아주고, 내리고 막 에너지 돌리고, 그러 놨더니 이제 밤에 막 완전 뻗어버린 거지 어제는. 그래서 아, 그 약자를 인식을 못하니까, 인식 못하고 주니까 그게 엄청 센 거야. 인식을 해야 돼. 그렇게 두려움 올라올 때 인식해야 돼. 그 자기를 엄청 학대하는 약자 마음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엄청,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약자를, 저의 약자를 미친 듯이 학대하는 그 놈이 있는데 걔가 너무 싫으니까 또 걔를 안 보고 오고. 가해자. 이 약자를 대한 가해자. 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내려가요. 아, 그게 엄청 올라와있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확대하는 거지, 네 약자를. 약자를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지. 얼마나 두려워. 약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진 무서운 존재지. 너무 무서운 존재야. 근데 그게 전혀 모르고 숨어있어. 그러니까 그 약자를 죽이려는 헤라님을 공격해. 내가 답답한 거야. 내가 구제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답답한 거야. 나를 미워해. 왜 지랄하고 지 그 약자를 죽여야 살 거 아니야. 안 그럼 지형이나 아버지랑 똑같이 살 거 아니야. 미친놈 새끼. 아,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미워하고 덤비고 나를 두려워할 게 지금 지 약자를 무서워해야지. 걔 맨날 개미용 올라온 걔가 얼마나 무서워. 두려움으로 안 들어간다. 지가 무섭지 않아? 그걸 왜 인정을 안 해? 지가 무섭지. 맨날 보면 미움이나 올라오는 자기가. 맨날 눈치 보는 자기가. 무섭잖아 약자가. 눈치나 쳐보고 있고 맨날 가해하고 있고. 그 마음을 진짜 어떤 독립된 하나의 마음으로 딱 인정을 못 해주니까 무서운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간극이 없이 그냥 내가 개미 올라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게 그 약자를 인정을 안 해줘서, 약자가 수치스럽다 인정 안 하면 약자 자체가 돼서 그게 인지가 돼야 돼. 알아차리. 그래서 지금 이 부르고 이거 이 동영상 찍는 목적도 아기들이 약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자기 네. 삶에 왜 이렇게 사는지, 약자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차려.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나갈 거 아니야. 니랑 대화하면서 그걸 알게 해주는 거야. 좀 인지가 돼. 돼. 인지해야 돼. 약자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뭔가 더 마음 차원에서 인지가 돼요. 약자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약자 마음 하면 그냥 아, 내가 너무 여자라서 막 벌벌 떨지 막 그렇게만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되게 사람들한테 내 의견 개진을 못하지, 뭔가 내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무서워 그래서 뺏고 싶네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진짜 마음 엄청난 마음. 예를 들어 약자 마음인 사람이 사장이 됐어. 그러면 직원들 눈치 봐. 돈을 못 벌었으면 조금 주면 되는데 너무 무서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다 주고 자기는 빚내서 주고 파산해서 자살해. 그런 사장들 있어. 약자니까 약자 인정하고 강자 위치에 안 갔어야 돼. 사장을 안 하고 말단 직원했으면 죽진 않았지. 왜 약자 마음 인정 안 하고 그 약자가 강자 행세를 해갖고. 그렇잖아. 약자가 그런 거야. 약자 마음이 가해자가 되는 거야.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자꾸 약자 인정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위치가 사장이지? 나 강자지? 나 남자지? 나 뭐 나이가 얼마지? 지금 이러는데 그럼 안 돼. 마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음은 대통령도 약자 마음 올라오지. 두려움이 벌벌도 에고는 다 약자니까. 에고가 있는 한 에고 자체가 약자니까. 그 약자를, 약자가 크면 클수록, 에고가 크면 클수록 약자만큼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가해하면서 힘들게 살고. 그 약자가 마음공부를 통해 인정을 하면서 죽이고 간 만큼 강해지고, 약자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하고 약자 마음 올라왔을 때 그게 약자구나 알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얘한테 딸려가면 죽는 거지, 내 인생 끝나지, 그때 쳐 죽이고 두려움 인정하고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아픔 느끼고, 그러면 저절로 강자가 되는 거야. 왜? 약자와 강자는 하나니까. 그리고 에고는 무조건 약자야. 강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영채님.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 거침없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약자가 죽는 거야. 점점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강자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애쓴다고 되면 다 강자 하려고 애쓰면서 약자 버리느냐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자를 인정하는 게 강자 되는 길인 거지. 인정이란 약자의 아픔을 나라고 인정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렵잖아, 내가 약자라는 걸. 그 두려움 느끼고, 그래서 그 약하고 수치스러운 나를 떠올렸을 때 나야 이렇게 느껴져야지 막 두렵고 수치주고 싫고 이러면 인정이 안 된 거지. 너무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눈이 안 떠진다 제대로. 개수치가 올라오네. 아우 얼마나 약자로 그냥 자체로 살았네 너 통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 네가 약자 자체로 살면서 그 약자를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살았어. 네가 그 살기 덩어리야. 약자를 인지하고 그 약자를 두려워하면서 약자를 버리면서 하는 게 마음공부인데 그냥 그 약자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인정 안 하고. 약자인 네가 너무 아프고 그걸 인정하려니까 두렵잖아. 네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를 죽이면서. 얼마나 수치심한지 목이 칼칼해. 총 한 시간 찍었어요. 총 한 시간 찍었으면 이제 이해됐겠지? 우리 애기들? 이해됐겠지?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라고 뒤에 넣어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약자가 애고의 통, 그거야. 그거를 인식해야 돼. 인식해서 그 약자를, 그냥 여자라 약해요 이게 아닌 거야. 약자 마음이 있는 거지. 그치? 그 마음이 어떻게 나를 약자 만드는 돌아가는지. 그런데 두려움 올라왔어. 약자잖아. 죽어야 되잖아. 내 딸려가. 인정해야지 강자가 되는 거지. 뭐 또 그러니까 애쓰는 애고가 전부 약자 마음 올라오면 참는 게 강해지려고 참는. 다 그거잖아. 그래도 약해지는 거야. 약자 인정하면서 약자만 커지는 거야. 약자 인정해줘야 되지.